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일어나야 되는데. 지금 조금씩. 아, 김명원 선수가 다시 또 앞으로. 고통이 오고 있습니다. 아, 찔렀습니다. 김명원 선수가 되었습니다. 더블지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. 헤비급 초대 챔피언. 한동안 무관의 제왕이라 조금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많이 불려지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증명됐네요. 제가 챔피언. 확실히 이 무게가, 이 벨트가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들어왔을 때 무겁거든요. 이 무거운 만큼 제 마음속에 좀 깊이 박히는 것 같아요. 플랜은 이제 개수로 나눈 것보다는 조금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이승준 선수가 발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일단은 하프키 가져왔었고, 그 다음에 클린치 가져왔었고, 이제 견누르기, 그리고 발목 받치기, 그리고 안다리 이렇게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. 하셨던 거죠, 원래? 왜냐면은 이승준 선수 또한 이제 방어 복싱을 되게 잘하시잖아요. 가드 복싱을 되게 잘하셔가지고 이게 무조건 승부 안 난다는 결정 하에 저를 준비해왔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절대 성사 안 될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항상 이런 밑밥을 좀 깔아놓으면은 뭐가 하나 걸리지 않겠습니까? 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같이 경기를 하든 게장을 먹든 형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오늘 항상, 왜냐면은 또 국내 헤비급은 별 볼 일 없어서 네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다, 좀 뽀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UFC로 간다면은 크리스 바넷이 1번으로. 네, 일단 이제 MMA는 아닌데 이제 단일 종목으로 남경진 선수랑 이제 복싱 김영주 선수 이렇게 두 분이서 저랑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기회가 되시는 분 또는 종합에 도전하고 싶으시면 저랑 한판 하시죠. 그러면 승리 축하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